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 121절로부터 128절이 되겠죠. 121절로부터 12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금꽃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쓴 말씀들 하나하나를 볼 때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오늘 121절은 시작하면서 아인이라는 알파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이 16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자인 이 아인. 이 아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요드가 순표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밑으로 내려진 것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사인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된데 사인이 딱 서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은 왕관을 썼죠. 사인이. 그러니까 이 아인도 왕관을 썼어요. 히브리어 언어는 문자 하나도 뭔가가 연결되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를 준다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인은 숫자 70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인의 그럼 뜻이 뭐냐? 이제 상형 문자를 보면 눈 모양에다가 안에 눈동자가 딱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뜻이 눈, 보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이해하다만 있나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다, 이해하다가 순종하다라는 의미까지 연결이 되어지는가? 문자든 풍습이든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건 전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이해하다라는 뜻에 순종하다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눈이 감겨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눈이 감기게 하셨다는 거. 왜 눈을 감기게 했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요때 눈, 내 아인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하나 아인만이 아니라 이거를 알파벳으로 아인 이렇게 쓰면 눈이에요. 아인.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화양검을 두르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어진 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비밀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 온전히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한쪽 부분만 해석을 해도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전체적인 그림이 내 안에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봉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봉해놨는데 이 눈이 열리질 않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본다고 생각을 하죠. 왜? 글을 읽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봉해진 말씀이어서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 빛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빛인 거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해와 달의 창조를 말하면서 이것은 세상의 빛을 의미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빛, 생명체 의미를 담고 있다면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해와 달도 그 빛으로 친다면 이 땅에 있는 빛,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빛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어떤 영적인 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눈이라는 단어는 그냥 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눈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이 눈은 성령이 열어주셔서 캄캄한 데서는 여러분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아이라는 단어에게 눈이라는 뜻과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아 빛이 우리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만약에 그 영적인 빛이 내게 없으면 깜깜해서 내가 눈이 떠져 있다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가 영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공부하고 읽어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인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반드시 빛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겠다.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있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나는 알렛과 함께 무음렛 문자예요. 소리가 없어요. 알렛이라고 우리가 문자를 읽고 아인이라고 읽지만 소리 없이 아, 입은 벌리는데 소리는 없는 이런 문자에 해당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마음의 눈은 있지만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모든 걸 보고 깨달아 알지만 말은 못해요.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드에게 사인이 서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근데 그 본 것이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이것이 드러나서 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눈은 봤지만 이 아인과 같이 소리가 없는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고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해해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은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이 열려질 때 내 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져서 내 입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단 한 분 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뭐야? 내 의지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육체가 아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눈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 두 가지의 눈으로 봐요. 요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은 좋은 눈으로서 주님을 믿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워진 자인을 가지고는 나쁜 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진 자로도 표현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 온전한 믿음의 눈은 좋은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히브리적 그 개념과 눈을 주신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가르쳤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단 한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늘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 눈으로 선한 눈으로 선한 판단을 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뜻도 선한 길을 따라가고 우리 행동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이와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를 높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 이미 들으셨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이것을 끌어내리는 죄의 마음도 있다라는 걸 그가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가 하면 또 뭔가 내가 이 육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고 잘나가고 싶고 그런 이러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육적인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개념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들이 아인을 보고 있는 관점이 그냥 관점으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맞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이 앉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온전한 눈을 갖는 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기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그런 그분만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보좌에 그분이 앉으시고 나는 그분 앞에 통치를 받는 자로 눈이 본다면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눈을 만드는 내 의지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 감정을 만들고 지식을 갖고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이 마음에는 의지가 강하죠. 근데 이 의지가 어디서 발동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지식에서, 또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눈이 열려서 제대로 받으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제가 그 얘기했죠. 말씀에 순종할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거.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주신 건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되 내가 온전한 좋은 눈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지식이 되어져서 온전한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온전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잘못 들어서 육체의 지식으로 받아버리고 육체의 의지로 발동이 되어지면 오히려 영적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만큼 알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대해서 유대인의 랍비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마음의 눈은 몸의 정탐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몸의 정탐자. 이 마음의 눈이 우리 몸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걸 정탐한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행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대로 진리를 보고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느냐, 내 입술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 육체의 말을 많이 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의지를 따라 살아서 육체의 행동으로만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눈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두 가지의 눈 때문에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로 깨달아서 바른 눈을 가지면 그 바른 이해가 겸손과 섬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도 아인으로 시작해요. 아나바. 또 섬김이라는 단어도 아보다, 아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좋은 눈으로 보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나쁜 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열매로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도 아인으로 사용해서 아보다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다닌다 할 때도 아보두프, 아인을 사용해요.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에 듣게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이것이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그 앞부분에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부정한 마음, 즉 불의를 행하는 마음, 사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 여기서
탐심이 나온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만 해서 탐심만 우상 숭배야. 이 탐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있는 정욕, 마음 안에 있는 사욕,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마음들, 이런 것에서 다 나온 거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육적인 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음행하는 마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건 육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또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여기서 말한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을 말한 것 같으지만 실상은 마음의 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이런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걸 말하셨지 육적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그냥 육적인 것 같아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내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마음의 눈이 빛 밝은 빛 가운데 있다면 온몸이 밝은 그 선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악의 길을 택해서 간다면 이 몸도 다 어두워져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어떻게 등불의 노릇을 하고 있느냐,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 빛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 마음의 눈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눈이 소경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더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눈은 떠져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더듬고 있잖아. 헤매고 있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있잖아요. 바로 눈은 육체의 눈은 떠져 있지만 마음의 눈은 소경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거. 눈이 떠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소경인 걸 애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소경은 오히려 그 소경인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마음의 소경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소경인지 아니면 눈이 떴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만 아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몸의 행실을 통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눈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육체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행실을 보고 아 나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구나 아니면 소경이구나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라고 한 이 눈,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편만하세요.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서 숨어 있든 바깥으로 나와 있든 어둠 속에 있든 빛 가운데 있든 무슨 일을 행하든 또 행하지 않고 마음에만 품기만 해도 주님은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인하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가 친구를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하여도 살인한 죄다.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에게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지적한 거예요. 형제를 악하다 하는 건 네가 무엇인데 선악 간에 분별하느냐. 오직 선악 간에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지금 형제를 악하다고 말한 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바로 악한 눈을 사용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력만 품어도 가늠한 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눈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 행동으로 행하는 행동, 이런 것을 다 저울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내 마음에 어떤 것에서 온 것이냐, 좋은 눈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악한 눈에서 온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우리 주 하나님 뿐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의가 되신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면 나아갈 것뿐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이 아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참 놀라운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좋은 눈을 사용하는 자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 감출 것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 앞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온 세계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육체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나 나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 속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눈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첫 단어에 쉐마, 잘 아시죠?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의 끝부분에 아인이 딱 기록이 되어져요. 쉐마 할 때 들어라. 이 들으라는 거는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라,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인이 쉐마 뒤에 가서 붙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다. 이 의미가 이 쉐마 속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참 재미있는 게 그 아인을 아주 크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쉐마,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뒤에다가 아인을 크게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눈으로 열려서 토라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인이라는 단어는 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거,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을 하는 거 뭐예요? 이 앞에는 아무 말도 다는 게 없지만 그 앞에 아이라는 문자를 딱 기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마음, 겸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웁니다. 주님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주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선악간에 행하는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행하면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지를 발동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것을 열심히 회개들을 하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무조건 육체의 것을 회개해요. 근데 육체의 자범죄는 어디서 나온 열매? 마음에서 나온 열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열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그 열매가 없어지는 거지. 열매만 해결하려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또 안 나오냐? 아닐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행한 열매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눈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을 했는가?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라는 것. 이 아인이 갖고 있는 70이라는 숫자.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70 가족이 들어갔.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한 것도 70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도 70개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단어도 아 70이구나 라고 볼 수가 없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아시는 분이 심판하는 권세로 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분의 심판 앞에 놓여 있고 그분의 눈앞에 놓여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 생각 다 보시고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들어간 야곱의 그 70 가족이 그냥 드러난 것 같지만 그때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애굽에다가 야곱의 70 가족을 들여보내시나 이해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죠. 또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받은 70 장로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이냐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기록한 걸 보면 그들이 공의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되어져서 판단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눈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의를 세우신 그 십자가를 통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주님이 그 뒤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걸 기록하지만 이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아니하시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공의의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를 다 담당하고 악한 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친히 원수가 있는 것을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억울하고 그것이 당장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분을 품지 마시고 원망을 품지 마시고 미움을 품지 마시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시고 대적하려고 이를 가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나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따르리다. 주께서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아시니 또 내 폐부 깊숙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니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자 하시오니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보증이 되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눈앞에 다 아시죠? 보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아시죠? 이들이 나한테 박해하는 것이 어떤지 아시죠? 나는 주님의 그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하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언약의 보증,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보증을 나타내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빛 가운데 가고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죄는 심판하신다는 걸 보증하셨고 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는 걸 보증하셨고 그 생명, 그 의로 사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증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행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산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자나 일어서나 일하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바라며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쇠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너무 바래서 너무너무 그 의로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이가 너무너무 바라다 보니까 눈이 쇠약해졌다. 이와 같이 주님의 눈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사모하시면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않냐고 그냥 그것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상상이 되어져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는 거. 그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냥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와서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는 모습.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요? 불뚝 벗어 내가 올라와서 내가 하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자가 되겠는가. 마태복음 팔복에도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의, 하나님의 의 공의가 심판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그 긍휼하심 그 사랑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사 주의 종을 대우하시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나를 대우하셔서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 이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주의 율례를 더 잘 알아서 더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주님 앞에 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기 도치에 빠지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잘 믿고 뭔가가 잘 나가서 칭찬받고 싶어서지 주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자 섬기고자 자 순종하고자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왜 떠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신령해지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복되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일어난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 복받은 자가 되고 싶어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십자가를 치신 건 단 하나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얼마만큼 내가 사모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주님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했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먼저 주셨을 뿐이고 이것을 또한 저들에게도 주고자 하는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행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율례를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원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깨닫게 하사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지금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말을 왜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눈면 소경이요.
너희들이 마음의 탐욕과 그 욕심으로 성경을 보니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오실 예수를 기록한 것이고 오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되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온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배척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거기에만 매여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이유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우리가 받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도록 주시기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126절에 그들이 주의 율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수르가 율법을 폐하고 바벨론이 폐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율법을 폐하시니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역사하실 때니이다.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오직 복음이다. 근데 실제로 복음도 안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31절에 율법을 폐하러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그냥 곧으로 해석됐지만 참으로 진실로 이는 순금보다 더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어떤 부귀영화 이 육체의 것보다 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셔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니 그냥 감사할 뿐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되어도 그 은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말씀, 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밝히 드러내는데 어느 정도 드러내냐? 만물을 지신이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밝히 드러나지게 돼 있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28절 내가 범사에 모든 것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행하고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미워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키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시키셨고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셨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주셨을 때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으니 오직 그 길을 택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선을 택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미워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라. 육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높아지지 말고 낮은 곳에 구하라.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눈이 선택을 하되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이 온전히 밝혀져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온전하고 순전한 그 선한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선한 것을 알고 택하잖아요. 말씀이 열려야 선한 것을 택할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자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눈이 온전하게 밝혀져서 좋은 눈으로 좋은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뭔가가 타협하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눈은 티끌도 일어서지 못하도록 탁 밟아 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두 눈이 두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악도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선이 악한 마음에서 그와 같이 거짓으로 선을 위장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봐야 되는지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과 귀가 온전히 열려져서 입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인이라는 문자와 단어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온전히 밝혀져야 내 몸이 밝아지고 내 몸에 빛이 가득해야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빛으로 오셨고 어두움을 밝히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참으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빛을 나타내는 등불이 되어야 되겠고 어둠을 밝히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소경이 되어져 있어서 주님의 뜻을 잘못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났는지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입으로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눈이 온전히 밝혀져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보고 분별하여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확실하게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의 눈, 주님이 기뻐하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깨달아 알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공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로 주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빛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